이상적인 직장인입니다. 제가 되게 사고 싶었던 뽁국이 시계를 일본 가서 샀던 기록을 끄집어내서 영상을 올립니다. 인상 깊었던 게 포장이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었던 점이었어요. 제가 샀던 시계 중에서 포장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. 시계를 꺼내면 보이시나요? 굉장히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시계 바늘도 손상되지 않도록 잘 되어 있고요.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사는 게 진짜 확실히 쌌던 것 같아요. 무인양품 제품이 대부분 그렇잖아요. 놓쳤는데요. 이거 친구가 여기 누르면 다시 울어요. 이게 약간 공기를 이용해서 나는 소리라고 들었습니다. 이거보다 큰 사이즈도 있어요. 근데 작은 사이즈 있었습니다. 뒷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거를 자석으로 여닫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이제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뻐꾸기 소리를 끌 수도 있습니다. 약간 지진 같은데 대비한 건가? 떨어지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만 하면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다 고정하라고 이렇게 했던 거야. 빛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뻐꾸기가 울지 않습니다.